거품도 색깔이. 아, 거품도 다르고 향. 거품도 빨개.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 술에다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로컬 문화를 만드는데 선도할 수 있는 게 술이거든요. 트렌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 농산물을 주로 해가지고 그것들을 전통주나 아니면 경기 네. 술로 만들고 있는 연구들을. 수제 맥주 공장 몇 군데 가봤는데 맥주 그 효모 발효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소리가 나요. 그거 되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저 맥주 내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 견학 코스 같은 것도 마련돼 있습니까? 예, 찾아오신 분들이 가끔 계시고요. 네.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진 변호사님 혹시 요즘 신조어 같은 거 좀 잘 아세요?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새. 술과 관련된 신조어를 제가 술에는 저는 뭐 거의 자신감이 있죠. 믹솔로지라고 하십니까? 믹솔로지? 뭔 솔로지? 솔로지? 너 솔로지? 믹솔로지. 석다란 뜻의 믹스. 어? 기술, 테크놀로지. 이 두 단어가 결합된 신조어인데요. 소맥이에요? 네,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직접 주류를 만들어 마시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폭탄주, 과거의 폭탄주. 근데 MZ세대들은 네. 이 고급 주류는 먹기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 네. 얼음 큰 거 넣어서. 야, 근데 그것도 이제 믹솔로지죠. 그러니까 애들이 MG 분들이 그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소맥 좋아하는데 그것도 과거에 오리지널 믹솔로지라고 보면 되죠. 네네, 맞는 말 좀 하긴 했지만 술상이라는 얼굴이 있어요. 상을 보면 네. 술을 좀 어느 정도 드셨는지 얼굴 색깔, 술톤이 있죠, 술톤. 우리 대표님은 네. 술상이세요, 제가 봤을 때. 코가 원래 좀 빨갛어요. 약간 빨갛신 것 같은데. 일단 수제 맥주 업계에는 홈브루잉이라고 집에서 맥주를 소량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집에서 홈브루잉을 한 4, 5년 정도 하면서 취미를 하다가 이제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덕업일치 같은 거. 네. 그 캔맥주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형님? 그렇게 해서 어디 갈 때 싸가지고 가기도 하고. 정말? 요즘은 주류 문화가 별의별?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분이세요. 요즘 트렌드를 몰라.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애착이 매우 강하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난 용선란으로 데킬라 만들잖아요. 예. 그 데킬라 전통주야. 아니지 데킬라가 전통주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한데 네, 용선란은 잘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우리나라 거면 우리 전통주 네, 지금 거예요? 법상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 워크샵 가서도 게임 좀 쌀부리 게임 하신대요. 보리쌀 한다고. 보리? 보리! 보리라고! 쌀부리 게임도 많이 하고요. 직업적인지 모르겠는데 회식하면서 네. 술 이름 맞추기 같은 거래요. 랑 구분하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보단 저희 직원들이 훨씬 잘합니다. 네, 우리나라 맥주는 좀 싱겁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자존심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대기업에서 나오는 연한 맛의 맥주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라거. 대중적인 네. 맛이 그럴 뿐이다. 네, 그럴 뿐인 거고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맥주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술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대형 연구사님. 그럼 회식을 할 때는 그냥 그 맥주 소주를 복... 소맥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도 소맥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저랑 그렇지만 저랑 똑같네요. 네. 저희 전문가들끼리 또 사실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전통주만을 파는 곳들이 또 요즘 주점이 있습니다. F1 레이서들도 공도에서는 상용차 탑니다. 일반 사석에서는 그냥 거기서 파는 술 먹어야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여러분은 지금 기회주의자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